네,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가요를 알아보나요? 네. 어, 자, 읽어주세요. 보여주시고. 오 마이 갓. 게임으로 즐기는 명작 영화 OST. 오, 게임으로 즐기는 OST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곡 몇 개 있어요? 어디 가든. 휘트니 유스턴, 어디 가든. Let it go. Let it go. 스파이더맨 아니 스파이더맨. 근데 왜 게임으로 알아보나요? 게임으로 즐기는 거. 그러니까 게임. 잘 심판에 자신 있는 사람.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아, 나 자신 없지. 말 안 해. 오, 랩몬데. 야, 역시. 저기에서 또 명석한 제가 또 게임이 없다. 아, 할 수 있어요? DC는 나랑 같이 게임해. 제가 문제는 네. 게임 너는 게임을 하게 맞아. 야, 슈가게 해요, 여러분. 제가 게임 할게요. 오늘 슈가게 하세요. 게임 할게요. 오, 야. 슈가게 되면 권한으로 수습이 치는데. 오, 레드 카드인가 빨간. 어, 페널티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분이 제일 그나마 영화를 많이 아시는. 아, 근데 나도. 그래서 한 명씩 픽하세요. 아, 네, 또? 저는 호석이 형 데려가겠습니다. 호석이 많이 알아요. 그럼 저는 지민이 택하겠습니다. 어, 지민. 어, 야, 그럼 자동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 벌은? 오케이. 한 번 되지? 빠른 팁이 됐어. 벌칙. 벌칙 뭔가요, 벌칙? 영화 명장면 하나 여기서 계속 그 마무리를 따라하고 생각하죠. 영화 8편이 있으면. 그치, 맞아. 근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 형, 우리 이렇게 합시다. 대사 한 줄 한 줄을 멤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어, 괜찮다. 어, 그래. 그 대사에서 자유연기를 펼치는 거. 아, 좋다. 자유연기 좋네. 오케이, 알겠어. 좋아요. 자유연기. 네. 자, 그럼 방탄가요. 시작해볼까요? 방탄가! 일단, 명장 영화 OST부터 들어보고. 네. 뭐야? 유명한 노래죠. 어, 좋아, 좋아. 이 영화에 나왔지?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OST입니다. 저런 거. 로키의 사악기였다. 아, 로키, 로키. 로키. 맞아, 로키. 아, 근데 이제 복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줄넘기죠. 그렇죠, 줄넘기. 그래서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럼 줄넘기 해야 돼요? 지하판 커플 줄넘기.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야, 야, 야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이거 자, 우리 마지막 해야 돼 무조건 이거 안 내면 진거 거의 말고 우와 안 내면 진거 거의 말고 어 정국아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괜찮아 중간 상관없어 아 그래 근데 먼저 하든 상관없잖아 오 돌리기 시작이 또 여기 뒤에 금방 좀 좀만 쳐줘 야 진짜 응 빠바빠 빠바빠 맞춰봐야 돼 어 야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연모 형 잘 넘어주세요 그래 시작 하나, 둘, 셋! 아! 아니, 진짜 아픈 게 보통 점프를 하면 꿈치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붕!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리듬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형님! 더 이상 안 됩니다. 야 이거 진짜 4개까지 줘야 되겠어. 4개요? 아니 괜찮아. 우리 리듬 어떻게 할 거야? 아 저렇게 하나, 저렇게 안 돼. 둘, 저렇게 될 것 같지? 안 된다니까. 네. 내가 봤을 때 5분 안에 끝납니다. 하나, 둘, 하고 싶은 말 한 마디씩 해주세요. 생각보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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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신있다 아 이거 다시 아, 이거 진짜 봐주세요 이거는 재용 시작하자고 하나 그렇지 둘 셋 야 네 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 세 개 세 개입니다 야 이겼다 어.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뒤로 빼자 오케이 좋네요 하나 둘 셋 어, 근데 나갔다 넷 다섯 동점이죠. 네 개. 아 근데 한 번 시간 선생님. 네. 이거는 대표 한 명이 나오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스몽 들어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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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얘는 발바닥도 근육으로 돼 있어요? 봤어요 방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정국 씨 방금 나 펌프하는 줄 알았어. 정국 씨 과도한 운동 유도입니다 이거. 아유 24입니다 아스 인정합니다. 아우 야 아픈 잘 참을 수 있어? 야 이거 여덟 아홉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알기로 레몬 씨 줄넘기 좀 하는 편으로 알고 저 옛날에 좀 했었어요. 하나 어 열둘 오 잘한다 열네 야 잘해 열일곱 개 37개 이상 하셔야 돼요 진짜 오형 이제 슬슬 아파 예 우리 B 씨가 2단뛰기 2단뛰기로 제가 50개 하면 25개 하면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요 야 대신 2단뛰기 많이 하세요 빨리 말려 할게 할게 말 지금 저만 믿어주세요. 빨리 말려 지금. 25개인데 3초 드리면 3, 2,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오케이. 우와 자신감 봐. 25개 1등이에요. 자 준비. 표정 완전 안 좋습니다. 쌩쌩이 25개입니다. 시작. 하나, 둘, 둘. 여러분 2단뛰기. 레드 카드가 과도한 웃음 욕심 아닙니까 이거? 레드 카드. 야 1점 더 깎였어요. 아 1등 정국 멤버팀. 솔직히 이길 줄 몰랐거든요. 제이홉 네. 비 꼴찌에다가 마이너스 있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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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게임 어떻게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오야. 오 야 보여주나요 형님? 아 이거 유명하죠. 이 노래는 바로 여인의 향기에 나왔다. 이번 게임은 탱고를 추고 촉감만으로 파트너를 찾는 게임. 네? 오, 야. 야 괜찮네. 나 애들 촉감 다 알아. 네 정국 씨 안 되시면 착해 주세요. 예 여기가 뒤인가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 앞입니다. 근데 자 그럼 정국 씨가 맞춰야 되는 부위 뭐 아니면 뭐 위에 귀 팔꿈치 가요 팔꿈치 팔꿈치 가겠습니다 팔꿈치요? 네, 팔꿈치 갑니다 뭐, 오케이 팔꿈치 팔꿈치 음악 주세요 자 팔 뒤꿈치 벗어주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십자국 게임 아니 십자국 야 너무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좋아 태국을 치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자 오른손 이게 끝이 끝이 하지? 자 1번 봐봅시다 2번 오 야야 오야 오 아, 이거 뭔가 느낌 오는데? 이것도 두꺼운데?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나가 아. 얇고 하나가 두 개가 두꺼웠어요 근데 아 그래요? 레몬 연기 그렇게 굵지 않아요? 뼈 굵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3 1번 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아, 지민아, 내가 할 줄 알았어. 네? 자, 지민아, 이제 탱고 초본 경험 있습니까? 어느 부위만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목, 뒷목살. 와. 음악 주죠. 이렇게 한 거 맞나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 오세요. 비비비비비. 오케이. 1번입니다. 어 지민 씨. 네. 오케이. 지민 씨 선택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네. 2번 왜 2번이죠? 부드러웠습니다. 아 본인 파트너의 목은 부드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바꿀 게 있습니까? 바꾸고 싶어요?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민 씨면 2번 안 해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 안대를 2번 하겠습니다. 아, 자, 2번. 이제 못 바꿔요. 네, 2번. 2번. 안대를 벗어 주세요. 자, 확인해 주세요. 내 목이 그렇게 부드러워. 야, 마지막에 진짜 목이 그렇게 부드러워. 야, 진짜 마지막에 와. 심장이 이번에 심리를 되게 잘 긁었어. 어, 야, 진짜 잘 긁었다. 야, 와, 심장 뚫린다. 자, 다음 팀 나와 주시죠. 형, 이거 합시다. 손 등에 요거 있죠? 오케이. 여기를 어, 괜찮네. 손, 오케이. 그 정도면 뭐. 오! 와, 잘한다. 느낌있다. 스파이더맨인가요? 그렇죠. 거의 정면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이세요? 자, 자.
네, 자, 자. 자, 갑니다.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님. 아, 그래, 그래. 왜 그래. 믿고 따라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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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어디가 앞이에요? 어디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 정 보고. 여기 어디가 카메라예요? 아, 거기 카메라. 오케이. 자. 자. 자, 자.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야, 이게... 야, 이거는. 어때요? 자, 3번 가면 3번. 3번 작은데? 오, 야, 야, 짱짱짱하다, 야. 내가 볼 때는 비식문은 아니 자 그 좀 더 구한 가서 얘기하시죠. 아니 겁이 너무 많아. 일단 2번은 되게 여리여리해요. 그러니까 B 손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3번 가시겠어요? 제가 제없으 3번 갑니다. 1번 가겠습니다. 1번? 오케이. 진짜 가세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믿지 형 믿지? 야야야 자 간다! 어, 떨려. 간다. 빠바바바바바바 아니 이게 뼈 마디가 되게 무거워. 아 비가? 아 비가? 가운데 아, 가운데 거. 다시 한번 해봐. 눈 감고 다시 한번 만져봐요. 이거 너무 돌출되어있는데? 너무 자, 나왔다. 자, 너 니가 선택한 거야. 이거라고? 네. 형이 아까 직접 선택한 거야. 이게 완전 짱 좋아. 야야 다시 한 번. 진짜 형이 선택했던 거. 진짜? 2번. 이거 아니야? 아 이게 내 모습. 아 진짜? 제가 비가 이게 튼실해서 제가 얘가 할 때 힘을 엄청 줬어요 이렇게. 저 2번이요. 내가 한 번 할 때 힘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형이 말했잖아요. 야 이거 어렵네요. 아니 이게 세 번 다 제가 뽑았어요. 팔꿈치, 이 뼈, 뭐 목살까지. 최고의 남자입니다. 부드러워. 우리가 몸매로서 최고를 좋아하는 거야. 몸매면 이 형이 따라올 수가 없죠. 영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게임을 바로 가볼까. 세 번째 게임. 야 Love Actually. Love Actually. 그렇죠. 스케치북으로 이제 어 이거 맞아 가지고 자, 세 번째 게임 어떤 건가요? 스케치북 스피드 게임. 아. 아. Nothing you can do can be done. 어차피 상위권 랩몬팀 정국팀은 해봤자 그렇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1대1 대치로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가 볼까요? 게임 그것이 가요. 여러분, 이번 게임은 10원 게임입니다. 이거 시. 작. 와. 뭐야? 이 국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국기 그것도 힌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아. 그렇지. 아, 그럼 내가 말하게. 그게 유명한 거 있죠. 네,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자, 뭐 이거? 나 왠지 안 봤는데 프랑스 거 같아. 맞나요? 우와, 이거 뭐야? 자, 역시 선생. 다음 문제. 뒤에 눈이 날렸습니다. 다음 문제. 아, 정원. 아, 물 뿌리게. 와. 딱 봐서. 태권도. 야, 잘 그린다. 야, 얘가 너무 잘 그려. 근데 잠깐. 진 태평양 야 저 어떻게 맞히냐? 아, 진 맞아?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사물놀이 와 진짜 잘 그렸다 대박이다 그 옛날 사람 조선시대? 선비? 아 그렇게 하면 한복 하면 안 돼 아 한복 네 개써 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치 물고기요 개복치? 어 복어 붕어빵 황금 인어빵 이거 나올 것 같았어 아 형 아 저 숫자도 쓰면 안 돼요 아 근데 쓰면 안 되는데 저 써도 모르겠어 4만 원? 광어 아이 광어 참여 안 되는 행동들을 정우 씨가 다 했어요 자 예시를 보여주죠 예셔 말하는 거 말하기 시작 아 뭔가요 아, 근데 이거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향수 저걸 왜 그린 거죠? 직관적으로 보세요 침 아이치 직관적으로 보냈다니 침 아 패스 나 이제 정답 안 보고 한번 맞춰봐야 돼 아, 개미 아 이거 쉽다 거미 와 이거 쉽다 난 맞췄어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이미 맞췄어 이미 맞췄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답답하다 패스 어 아니에요 아 축구 정답 나 맞춰봐야 돼 아파트 빌라 스택 아 버스 와 한 문제 한 문제 이거 뭔가요? 바로 뭐 맞춰봐 삼겹살입니다 와 진짜 형 그림 진짜 자 아까 찾았어 침 아니야 사람 침 뱉고 있는 거 프레임입니다 여기 헤어 아, 이 머리였구나. 귀! 아, 개미 이건 진짜! 야, 그래, 이거 진짜 못 맞추고. 개미 할까? 아, 개미까지는 형이 형이 개미! 다시 지!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맞춰봐요. 파이팅! 대한민국! 제주도!
이거. 야. 볶음놀이? 폭주? 사이다? 콜라? 음료수? 아, 너무 많이 그렇게 막 뭐야? 향수? 아, 제. 야, 이겼네. 빨리. 야. 이거 쉽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게 저들이 이거 빨리 콜라. 패스. 하세요. 야, 이거 쉽다. 야. 아, 네. 아라곤? 이거 어떻게 반대전? 야, 펜싱! 그렇지! 이거 금방 하죠? 이거 금방 하죠? 이거 쉽습니다. 너무 급했다. 저거 너무 급했다. 아, 맞춰봐. 뭐야, 뛰어내리는 거야? 뭐, 다이빙이에요? 다이빙이요? 뭐야? 뭐야? 올피치입니다. 아, 저 어떻게 올피치예요? 저 정말 진짜 잘 맞추시네요. 예! 저희 팀! 이겼다! 야, 형 천재야. 그러니까요, 형 천재인데 왜 형 형 이제 지니어스야. 형은... 형 제가 개미핥기였으면요, 형님. 야 너 야 개미핥기 너무 개미핥기는... 야 그게 더 어렵다. 야 이거 아니 개미핥기. 시작. 우유, 콜라, 아 사이다.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 뭔가요? MP3, PMP, 핸드폰, 스피커. 아! TV. 예. 야 이제 이건 쉽죠. 향초, 버블티. 아! 와. 야 이거. 2분입니다, 2분. 밑에, 신발, 내핵, 낮에는. 패스! 오케이! 야, 야. 여기! 아, 이거 진짜 러브 앱스였다, 진짜. 정답은 연습실이었습니다. 와, 아, 연습실이었어. 아, 기발했어요, 나 기발했어. 뭐야, 이거? 냉장고! 와. 야, 왜? 어, 이거? 어? 바지! 바지인데 왜?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바지! 청바지! 오, 야. 야. 자, 뭐야, 카메라! 야, 감독님! 야, 뭐야, 이게! 달리자! 런! 야, 이거 뭐야! 뭐야! TV 스크린? 밖으로 화장실? 야, 패스! 비상구! 오! 아, 태권지에 동점이에요, 지금? 야, 이렇게 아, 레몬스터! 아, 작업실? V, R, M, 파이? 뭐? 야, 이거 뭐야? 패스하다, 이거 모르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맞추나요? 정답! 아, 맞추나요? 야, 뭐 이거 밑에서 올라온 기분이네. 예, 우리의 호흡이죠, 이거. 아, 근데 이거는 태영이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는 우리 팀 최고의 또 연기돌 그렇죠. 신영이랑 또 같이 연기를 하는 게 제가 사실 바로 벌칙을 해야죠. 벌칙을 하러 가야죠.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지금 벌칙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아, 참 쓰고 있어. 진짜 이거 명작입니다. 명작에다가 진짜 명작이 완성됐어요.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 5년 만에 연기를 다시 해보네요. 야, 약간 연기한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네, 누아르입니다. 이 장르 누아르예요, 누아르. 액션. 야, 너 임마, 어? 너. 형, 저 너무 방구가 끼우고 싶어요. 지민아, 나도 잠깐만 살살 낄게요. 오! 아니, 이 냄새는?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 네, 형을 위해서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못 먹겠어. 모든 장르 들어있죠. 브로맨스, 누아르. 아, 잘하네요. 네, 근데 왜 주제가 방구일까요? 기승전 방구. 몰라, 어떻게 됐어? 누가 방구 먼저 썼냐? 형,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대중 나이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잠시만요. 정신 새로 멈췄나봐요. 자, 대중가를 알아보고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쌍둥이! 와!